진짜 가수하거나 방송 타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내가 한번 알아볼까? 저도 방송국에 아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, 이제 저한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나중에 누군가 이 노래로 날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죠. 밤중에 뭐 하는 거야? 온종일 전화 못 하는 거 씨. 쟤 요즘 왜 이렇게 틱틱대죠? 남자란 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틱틱대기 마련이거든. 부끄러워서. 책임자가 누굽니까? 출연자들 와이어스 좀 시킵니다. 네. 저기 혹시 여기 책임자? 네. 아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이번 카메라 3번으로 좀 넘겨봐. 아니 제가요, 저 가수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. 예? 저 매니저입니다. 네. 아니 근데 저희 가수가 이 프로에 꼭좀 출연을 출연을 하고 싶어해서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아, 저희 가수 수상 어떻게 됐어? 저희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? 야, 아, 왜 이렇게 안 와? 아니, 저 노래 진짜 잘합니다, 저희. 야, 안무 팀원! 아, 진짜. 야, 에스원업이 카메라 위에서 들어가자. 저희 바쁘시니까 제가 명함 한 장.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여기, 이름 밑에 여기 핸드폰 번호거든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야,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빨리 움직여! 어, 그래, 준비됐어. 가자! 아니, 저, 저 혹시 전화 주십시오. 제가 전화 주시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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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기다리겠습니다. 예. 아, 여기 명함. 방송은 내가 잡아볼게. 어쨌든 이나 매니저니까. 매니저였었죠. 지금은 내가 매니저니까 내가 잡을 겁니다. 첫 방송. 그거 만만치 않을 텐데. 아니 근데 이놈의 방송국은 뭐 이리 들어오기가 까다로워. 너무 힘들이지 말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. 아무튼 잠깐 기다려봐요. 저기요. 그 가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? 네? 가사. 안녕하세요.
언제부터 어디 갔다 오냐? 이제 오락실 원정도 다니냐? 몸은 많이 좋아졌어? 효진은 잘하고 있어? 나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서울 올라가자. 곧 골수 찾을 거야. 너 살고 난 다음에 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. 거기도 병원 있어. 이나야,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. 오빠 행복해? 내일 당장 죽더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, 그리고 누군가에게 날 진심으로 기억시키고 싶어. 여기가 바로 그런 데야. 이래도 나 데려갈래? 걱정 마. 죽기 전에 오빠 꼭 용서하고 죽을 테니까. 이나야,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래, 너 여기서 요양 잘하고 있는 것 같다. 아무튼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. 나갈게. 정태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. 왜요? 아, 두고 간 게 있더라고요. 아, 그래? 이나 데려가요. 이나 부탁합니다. 아니, 고작 그렇게 한 5분 얘기하면 걔가 네 하고 따라 나설 줄 알았나? 걔 쓸데없이 똥꼬집 부리는 게 특기인 거 몰랐어요? 믿는 구석도 없이 자존심만 하늘 찌르는 거 몰랐냐고. 정태 씨 참 나쁜 버릇이네요. 잘 모르면서 계속 안 차는 거 그만해요. 너 진작에 눈치는 깠는데 당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?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용서를 빌란 말이야. 몇 번 찔러보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. 우리 둘 사이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요. 우리 둘 사이, 씨. 특별한 척 하지 마, 어? 그냥 인정해. 비겁한 변명 버리고 가서 무릎이라도 꿇든가, 정 안 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든가. 따라와.
그만하시죠. 이건 지난번 끼어든 걸로 치고 정태 씨한테 이나는 뭐예요? 이나 나한테 여자예요. 가수이기 전에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 하게 한 거 나한테 미안한 짓 한 겁니다. 어, 여자다. 그게 뭐? 어이씨! 그럼 그냥 여자지. 남자인 줄 알았어? 여자는 비참하게 만들지 마. 이게 정말 씨! 비참해? 당신이 비참한 게 뭔지는 알아?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운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이낙의 죽기 전 소원이 텔레비 한번 나오는 거라는데 뭐? 가수이기 이전의 여자?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? 당신 아무것도 몰라.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세상 사람 마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. 이나 소원이 뭔 줄 알아? 이나 마음이 어떤 줄 아냐고! 아 그래 몰라 몰라 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라고! 이것만 알아도 이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이나 밀어내지 마라.